그럼 진선 씨야. 해병이면 저예요. 아 진짜 부지런하시다. 어, 클럽. 오 클럽이야 클럽. 아침까지 노신 건가요? 이제 서울 올라오셔서 본격적으로 노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예요 진짜? 운동복 입고 들어오셨는데 운동복 입고? 여기 어디야? 제가 서울에 있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서울에서 또 재밌는 운동을 발견했어요. 여기. 오. 이게 런 리프트라는 운동인데 완전 신상 운동이에요. 신상 운동. 여성분들 신상백 나오면 백 사듯이 신상 운동이 나왔다길래 약간 클럽 음악 같은 걸 틀어놓고 아 저렇게? 와 대박. 음을 돋가. 음악이랑 같이 그냥 맛있게 때려 넣는 거야. 막 운동을. 야 살이 쭉쭉 빠지겠다. 한 시간 안에 고강도의 칼로리를 소비하는 거예요. 보통 650칼로리 정도가 빠지는 것 같아요. 야, 한 시간이요? 한 시간에 650. 우와! 한 끼 식사 날려버리는 거야. 조깅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5, 4! 저렇게 많아요,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6시 반에 저렇게 많던 거야. 진짜 대단하신 맞던데요? 분들 많다. 오케이, 렛츠고! 출발! 갑니다. 뛰기 자세에서. 아, 이게 무동력이구나, 무동력. 자기가 그냥 땡겨야 돼. 와, 너무 힘들겠다. 최대한 빠르게 갑니다! 우와, 갑니다, 갑니다. 힘들 것 같아. 와. 야, 이 6시 반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정신력 싸움이, 와. 올라가, 올라가. 와. 야, 근데 이 박자에 맞춰서 비트가 나오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네. 그리고 더 힘들게 올리라고 할 때는 더 빠른 비트로. 아, 좋다, 여기. 네. 173이야, 벌써. 자, 조금만 더 좀 더 빠르게 갈게요. 그렇지! 아, 저기 또 DJ 붐이 있네요. DJ가 있어. DJ 붐이 계속 올려주네. 으쨔! 3, 2, 1, 오케이! 이제는... 야, 진반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아, 좀 더, 좀 더! 아, XX, 안 돼, 안 돼! 어때? 진반장, 운동 포기! 아, 나 이런 약한 모습 처음 보는데? 저러잖아, 그 음악으로 다시. 다 때려 넣어! 진서영! 진서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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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음악 피워놔, 음악 피워놔! 그렇지! 와! 진짜! 그 음악이랑 분위기 때문에 다시 에너지가 올라가. 3, 2, 1, 오케이! 와입니다! 대단들하다. 아 진짜 힘들겠다. 야, 진짜 불쾌했다. 칼로리 소모 300칼로리. 와, 30분 만에 330칼로리가 탔다고요? 자, 플로어 라스트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는 웨이팅까지. 근력이랑 같이 해요, 항상. 아, 유산소하고 근력하면 진짜 힘든데. 대단하다, 진짜. 아! 오! 들어, 들어! 진짜 힘들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오케이. 못하겠어. 아니요, 할 수 있어. 조금 가벼운 무게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대. 제가 포기하잖아. 그러면은 다 같이 진서야 화이팅! 막 이렇게 해줘. 진서야 화이팅 나왔어. 안 할 수 없어. 자, 화이팅! 그렇지! 나 근력 대박이다, 진짜. 와, 저거 진짜 힘든데. 저 운동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지금 다 빠져요. 오케이. 와. 멋있는데 저거. 존경스럽다. 와. 진짜 불태웠다. 오, 600일. 600일 칼로리. 와.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운동을 건강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뇌 건강에 되게 좋아요. 뇌가 퇴화하지 않고 계속 발달해요. 바로 인바디를 합니다, 이제 서은 씨가. 자, 앞에 손잡이 잡아주시고요. 자, 들어 올려주세요. 들어 올려주세요. 자, 엄지손가락이 거기 닿게 만들어주시고요.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체지방이. 체지방량 8.1. 8.1? 8kg밖에 없잖아. 체지방량 8.1. 거짓말. 진짜 적어요.
아예 없는 거야. 표준 이하야, 이하. 근력은 또 올라갔어요. 체중량 진짜 너무 없어요. 좋습니다. 체중에 비해 근육량도 지금 한 거의 절반 정도 되잖아요. 네. 체중의 절반 이상이 근육이래요. 흔히 진짜 엄청 못 가냐 하는 운동 선수들. 아, 진짜? 선수급이 네. 진짜 8%면 네. 남자도 8%가? 와, 진짜 대박이다. 제가 본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정말 베스트 3손가락이거든요. 와, 연예인들 중에 베스트 3 안에 들어간대. 대단하시다. 좋았어.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 어? 뭐 드세요? 제가 아주 거하게 차려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좀 많이 먹어요. 그럼 에너지를 다 쏟아냈으니까 또 채워야죠. 그렇죠. 근데 뭐 사과가 있고 저게 어떤 음식이지? 뭔지 너무 궁금하다. 자, 운동하고 먹는 거. 자, 뭔지 한번 체크합니다. 아, 덥다, 더워. 오늘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어. 너무 힘들어. 너무 더워서.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이래요. 하루가 좀 너무 힘들어.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돼요. 바로 일어나시잖아, 지금. 지금 덥고 이러니까 불 쓰기가 너무 싫어. 더우니까 불 안 쓰고 만들 수 있는. 불 안 쓰는 요리. 자. 어서 맛있겠다. 우와, 뭐야. 새우? 와, 너무 맛있겠다. 냉털이나 해야 되겠다. 떠먹는 초밥. 떠먹는 초밥? 떠초 들어간다, 떠초. 아, 이거 아래 너무 예쁘죠? 아, 지라시스시라고 하죠. 아, 지라시스. 파프리카는? 잘게 좀 잘라주고. 채소 스나이퍼입니다. 네. 예쁘다. 알록달록해요. 단무지를 얇게 채썹니다. 단물 넣어주면 또 간이 또 잘 잡아주지. 그다음 연근. 연근은 생으로 먹을 거라 아주 얇게. 연근은 또 식감이 너무 좋지, 식감. 네, 아삭아삭. 게맛살. 게맛살로. 근데 회는 없는데요? 회가 없는데,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나왔어. 새우? 자숙새우. 자숙새우. 자숙새우 저러면 회도 따로 필요 없고 간단하겠네. 자숙새우는 익혀서 나와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나는 그냥 레몬물에 한번 데치려고. 저렇게 반 잘라서 뜨거운 물에. 아,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벌어져요. 아~ 레몬물에다가. 어머나, 저렇게 된다고? 몰랐어. 간단하죠? 예쁘다. 또 안에는 현미밥이죠? 당연하죠. 네. 아, 초밥이니까 똑같이 단촛물 만들어서 양념하는 거구나. 촛물을 한 밥을 밑에다 깔고 채썬 단무지. 아, 저렇게 하니까 또 이쁘다. 진짜 이쁘다. 색감도 이쁘고. 야, 옥수수콘. 그다음에 날치알. 날치알까지. 야, 이건 맛도 맛이지만 식감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연근을. 분위기. 연근 들어가니까 좀 달라지네. 확 올라가죠, 분위기가. 이제 고급 일식당에서 먹는 것 같다. 아, 이렇게 떠먹는 초밥이구나. 아, 근데 진짜 건강하겠다. 뭐 온갖 야채들을 재밌게 잘라놔가지고 식감도 되게 재밌어요. 냉털 요리로 이만한 게 없어. 달콤, 새콤. 새콤달콤 할 것 같아. 아니, 이거 아이돌 도시락인데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어. 베이글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글? 베이글? 빵 뭐라고 하셨는데? 빵 뭐라고 하셨는데? 가만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과? 사과!
누가 베이글? 오, 베이글이야. 와, 진짜 베이글. 오, 베이글이야. 아, 저게 어떻게 베이글이에요? 사과지. 사과지 있어요. 저건 사과죠. 사과지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와, 그 빵을 대체할 식품들이 되게 많았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 뭘, 뭔가 또 나왔어. 뭐지? 땅콩버터. 아, 땅콩버터. 원래 사과랑 땅콩버터 조합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거든요. 좀 허기지다 이럴 때는 사과에다가 피넛버터를 발라먹어. 엄청 맛있어. 그래서 찍어 먹어. 이 조합이 진짜 좋나 봐요. 저거 진짜 배우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또 드시더라고요, 아침으로. 사과랑 땅콩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혈당이 치솟는 거를 막아줘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슬라이스해서 땅콩버터 찍어서 거의 매일 먹는데, 땅콩버터 고르실 때 땅콩 100%인 것을 고르셔야 돼요. 여기에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걸 고르면 살쪄요? 살쪄요? 100% 땅콩버터. 첨가물. 어, 근데 진짜 베이글 같아. 모양이. 그래놀라. 꾸덕한 그린 요거트를. 어? 자, 요거트도. 아, 진짜 아이디어 좋다, 사연씨. 그대로 이거를 덮기만 하면 사과 베이글 완성! 이야!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무조건 맛있지. 달달한 거에, 고소한 거에 다 들어갔잖아. 땅콩버터랑 그린 요거트랑 합치니까 치즈 맛이 나. 풍미가 터져. 와, 이거 봐, 이거 봐.